지금 이제 다음 훈련은 이제 네트가 있으면 상대가 치는 볼들이 보이잖아요. 근데 이제 다 가려놓으면 상대가 치는 볼들이 예측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예측하기 힘든 공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? 우와, 말도 안 돼. 우와. 아니, 움직임을 봐야 받아내지. 실제 경기 중에도 이제 보는 뒤늦게 보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당연히. 와, 그럼 이걸 아니,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. 와! 아, 이런 게 어렵구나. 와! 아예 안 보여. 올리면 한 번 딱 멈췄다 가야 돼. 이게 예측 출발이 안 되니까. 한 번 더 해봐, 오케이. 진짜 안 보여. 봐봐, 스매시 못 때리자. 와. 와. 대박. 받았어. 아니, 뚫을 수가 없는데? 이걸로 하겠습니다. 이거. 검정 공으로 한다고? 네. 또 어두운 걸로 하는 거야? 안 보이게 하는 거야? 와, 멋있어. 와, 우리도 안 보인다. 어우, 집중력이 엄청 좋아지겠다, 공에 대한. 대단하다, 진짜. 집중력 진짜 높아지겠다. 아! 단식으로 하자는 거를 후회할 수 있도록 이겨봐야지. 이길 거야.